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매틱 창을 이용하여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패치 안테나를 하나 실행이 완료된 파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 실행 파일은 제가 앞서 현재 나와 있는 이 값으로 해석된 값이며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81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 파라메터 스터디까지를 마친 결과값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종류별로 23번 보시면 이런 그래프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현재 값으로 해석된 S파라미터 결과값이 있습니다. 지금 DB 스케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스미스 차트로 바꿔오면 현재 지금 이러한 로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창에서 3D 우측편에 위치해 있는 스케매틱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에서 해석된 결과값을 가진 형태의 블럭이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매칭 값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좌측 하단에 블록 섹션 트리를 눌러주시고 서킷 엘리먼트에서 기본적인 매칭이 되는 LC 매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터 값 그리고 캐피시턴스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소스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로단 연결 이쪽 어레인지 가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연결 그리고 그라운드를 하나 불러와서 그리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터는 1.0 그리고 지금 유닛에 대한 단위가 헨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노 헨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캐피시터 값도 지금 1.0 패럿인데 이 부분도 가장 많이 쓰는 단위로 1.0 피코패럿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 구성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에 들어가셔서 New Task S 파라미터만 계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OK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1번 포트의 기본 세팅은 지금 55음으로 터미네이션 된 값입니다. 이 부분을 55음의 임피던스 매칭이 들어간 시그널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계산이 끝났습니다. S 파라미터를 보면 앞서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던 로코스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미스 차트 매칭 방법은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한번 제가 값을 변하면서 매칭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4.7 나노로 한번 바꿔보고 바로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로코스가 지금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다음엔 캐피스턴스 값을 바꿔서 위쪽에 있는 로코스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55음에 정합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미리 스미스 차트에서 매칭 값을 바꿔가면서 매칭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1.2 나노헨리, 시언트로 3.3P, 3.9P 이렇게 세팅되었습니다. 자, 이 결과값을 보시면 앞서 위쪽에 돌아가는 이쪽인 로코스를 키워서 광대역 매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카피가 됩니다.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연결. 1.2. 3.3. 3.9.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매치 값을 통해서 간편하게 매칭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해석된 S파라미터 값을 가져온 상태, 그리고 아이디어란 55음, 그리고 매칭 값을 마치 이 포트 앞단에서 PCB에서 구현한 것과 유사한 효과로 이렇게 매칭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케매틱 창을 이용하여 매칭 값을 얼마나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케매틱 창을 이용하여 앞서 해석된 결과 값을 보다 손쉽게 매칭을 적용하여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